국내 유명 게임 업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번졌습니다. 사람 한 명 들어갈 만한 공간에서 일도 하고 밥도 먹으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동선을 최소화하라며 화장실까지 지정해줬다는 겁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명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개발사 크래프톤에서 3년 넘게 일한 A씨. 지난해 10월 조직 개편 이후 만난 새로운 상사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재택근무가 어려워 회사로 출근한 A씨에게 한 상사가 코로나가 우려되니 한 평 조금 넘는 전화부스에서 업무와 식사를 모두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회사 책상에서 일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나는 더 심한 조치를 받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막막했어요. 동선을 최소화하라며 화장실도 지정해주고 수시로 야근과 추가 근무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인사이동을 요청하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타팀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워낙 현재 상황이 힘드니까. 저 누구누구님 엄청 갈굴 건데요. 쉽게 안 놔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A씨와 동료들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회사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외부 노무사를 고용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명, 공황장애, 불면증까지 시달리고 있다는 A씨. 저도 모르게 제가 신발을 신고 정신과로 가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알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사는 시작됐지만 이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